인생이 태어나서 네. 첫째는 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손해가 없어. 뭐든지 소득만 철철 넘치니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 애들이. 이렇게 부모님 말씀 제일 첫째는 잘 듣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도 철수를 떠먹는다. 아주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부모님들이 잘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잘못하라고는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잘 듣고 판단을 잘해요. 판단. 어른이나 애나 다 판단을 잘해서 아, 그 말씀이 이러한 구분에 잘 필요하구나. 판단을 잘 해가지고 하면 하자가 없어. 뭐든지 노력해야 하고 노력의 대가가 오지. 너무 타도지 말고 노력을 하면은 언제든지 소득이 오노. 노력을 해야 뭐든지 내게 소득이 오면서 사는데 일생 생활하는데 하자가 없어. 예. 아까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들은 가르침 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부모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우리 부모님이 지금 말로는 시인사님이라는 어머니하고 똑같은 어머니셨어. 어른이 말로는 자다도 찰수있다고 특별히 하신 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특별히 하는 거 노력해야지. 노력 너무 타닫지 말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노력하는 소득이 와. 예. 이렇게 노력해야요. 누가 안 주네 주네 하지 말고 부모 타닫지 말고 노력하면 되게 뭐든 노력해서 하면은 소득만 철철 넘치. 근데 젓갈이라는 음식이 세월이 흐르 필요하잖아요. 여기 하다 보면 뭔가 인생하고 뭐 느끼는 게 있는데 말해주세요. 젓갈을 먹으면 경제가 살아나. 왜냐? 좀 짭짤하니까 좀 많이 안 먹어. 늘어 먹으니까 오래 먹고 또 경제가 살아나. 왜 살아나느냐? 쓰레기도 안 생기지. 수돗물도 안 들어가지. 가스불도 안 들어가지. 갖다 진지성에 올려놓으면 먹어. 먹으면 많이 안 먹고 조금씩 먹으니까. 돈도 덜 들어가고 처음에 살 때는 비싸다고 그러지. 의지가 작으니까. 작다고 비싸다고 그러면 그러면 부피를 따질 것 같으면 40명 솜사. 그건 한 근 사면 엄청 많잖아. 근데 그 젓갈마다 산지가 다르고 생산자가 다른데 그걸 이렇게 다루다 보면 경험이 많을 건데 거기서 얻는 무슨 재미있는 생각은 없어요? 산지가 다르니까 동쪽에서 산 거, 남쪽에서 산 거, 서쪽에서 산 거 그걸 잘 판단해요. 판단하면 아 남쪽에서 산 거는 요게 요렇게 요렇게 좋구나. 또 서쪽에서 산 거는 또 요게 요렇게 요렇게 좋구나.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사면은 파는데 너무 좋지. 예. 여기서 나오는 건 이렇게 이렇게 맛이 좋고 예. 저기서 나오는 건 저렇게 그렇게 맛이 좋고 그렇게 판단을 잘해요. 판단력이 투철해야 자기 사는데 일생 사는 손해가 없어. 예. 덮어놓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판단력이 투철해요. 예. 아까 꽃멸치 그것도 두 가지가 다르다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차이를. 꽃멸치도 동네 지역에 따라서 틀려. 쌀도 아키바리 쌀, 호남미, 정구미, 일반미, 1등미, 2등미, 3등미 다 틀려. 거기 소득이 틀리고 맛이 틀리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투철해요. 같은 멸치라도 간이 잘 되고 비늘이 없고 제철에 나오는 거 그걸 잘 판단해서 사서 잘 숙성을 시켜서 예. 팔면은 그 맛이 틀려. 정보력이 일반력이 틀리듯이. 그렇게 그런 판단력이 투철해야 해요. 예. 그래야 돈을 벌기가 쉬워. 예. 맛이 좋아야 사지 맛없으면 안 사거든. 예. 요새 다? 네. 예. 요즘에서 샀더니 맛이 좋았는데
저 집에서 사는 게 똑같은 줄 알고 사는데 틀려. 그건 소금도 틀리고, 기온도 틀리고, 기호에 맞춰서 그걸 맞춰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하면 하자가 없지. 요새 젊은 사장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네. 세상이 힘들잖아요?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드님한테 하듯이. 네. 장사도 너무 해서 돈 번다고 하면 그게 틀려. 뭐 잘하는 집에 가서 배워야죠.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선생님이 강의할 때 내가 선생님이라는 테이프가 열 편에 그때 얼마 전에 오래돼서 모르네.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테이프로 녹화해서 팔아그래. 그러면은 그걸 틀어놓고 보면은 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 내가 한문에 뭐든지 집착을 하고 한문 많이 배우라고. 한문 많이 배운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사람도 하고. 그 한문이 아주 중요한 글귀더라고. 일생생활인데 한문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게 평탄하게 살아.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효도 효도가 있잖아. 이런 텔레비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한문 많이 배운 사람은 우리네가 알아듣기 좋고 너무 훌륭한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는 언제부터 그 학교 사업에 관심을 가지냐? 사업에 하나 돕는데. 학교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시고 옛날이라 내가 내일 머리 80인께 옛날이잖아. 그러면 그 시절에 시골 두메산골에서는 여자들을 공부를 안 가르쳤어. 공부하면 바람 난다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공부를 그랬어. 내가 공부하면 내가 너만치 지지 않거든. 예. 너만치 지구는 못 살아. 뭐든지 다. 그래. 그 책은 어떻게 쓰셨어요? 그때? 그냥 어떻게 생각 없어지고. 예, 생각이 납니까? 고향이 어디 내가 못해서 못한 판을 풀기 위해서 아기들 책 사주기 시작했지. 배워서 넘주는 게 아니다. 배우면 일상생활에 필요하다. 아주. 그래서 아기들 공부하라고 내가 못 배운 거 한 푼 드리겠어.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묻어 계셨어. 예. 여자는 집에서 길잡 바느질하고 시골이니까 다 충남 조산 금해산 꼴에서 살았죠. 그때는 농사 짓는 것도 어렵게 농사 짓고 지금은 농사 짓는 것도 다 배워갖고 연구해서 아주 필요하잖아. 그 농기계. 나는 지금도 시골 사람 농기계 사주는 게 크면. 아, 예. 농기계로 하면 편안하잖아. 예. 그 탈곡기니 뭐 그런 거. 농가는 뭐야. 그 이름이 뭐야. 그런 거. 그전엔 소로 다 했잖아. 예. 근데 농기계로 하면 너무 좋잖아. 편안하고. 인건비 덜 들어가고. 그래서 배워서 넘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배우면 나 일상생활은 편안하다. 그래서 우리 친정 장독사가 농촌 지도서 소장하다 정리해 주겠어. 걔가 농기계갖고 일해서 동네 전부 젊은 사람들 농사지에 소용없으니까 서울로 다 이 도시로 다 나와서 노인네들이 농사지야. 걔가 제일 아주 젊은 연계예요. 연계. 그래서 동네 사람 다 일해 주잖아. 농기계 갑자기.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 서산 농고 나오고 충남대학교 나오고 눈물이 걸지. 아버지는 그 농사 지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짓는데 또 1등 하셔갖고 옛날에 그게 소와 7년도에 상 타셨더만. 공부를 해서 11년 노벨상 같은 건 안 탔어도 그 옛날에 외정 때 네. 소와 7년도에 상을 탔더라고. 이제 소와 7년도가 몇 년도인지 모르잖아. 32년. 에? 32년. 몇 년? 32년. 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연세 많으신 양반들들 소와 7년도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